네, 오피셜 스톡 오늘 출연하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로 잡은 것이 이 코스피, 이 대내외 악재도 왜 이렇게 견고할까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긍정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뭐 아까 뉴스에도 보셨던 것처럼 중국 다음으로 가장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여러 악재들이나 불안 요인들을 좀 먼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글로벌 증시들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점차 위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궁금할 텐데요. 네. 네, 그 반등 누구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는 시기는 어느 정도? 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기는 3월 말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했던 중국 봉쇄 조치 영향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네. 지금 상해 봉쇄 조치가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4월, 5월 지나면서 시장은 바닥을 통과하고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외 악재 중에 뭐 한 두세 가지 지금 떠오르는 네. 게 있는데 지금 빅스텝 얘기가 좀 아직은 상존하는 있는 부분이고 네. 이제 나오는 얘기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면은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스텝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률 80% 넘었습니다. 90%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50BP 이상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는 확률도 90%에 달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빅스텝에 대한 걱정들은 시장의 상당 부분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빅스텝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왔을 때처럼 시장이 충격 을 받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야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은 지금 2,700을 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런 악재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단기적 충격을 준다면 네. 조금 하방 압력 또 받을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2,600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네, 네. 저는 뭐 큰 밴드로 본다면은 네. 2,600에서 2,750선 밴드로 보고 있고요. 좁은 밴드로 본다면은 2,650에서 2,720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만약에 네. 코스피가 2,720선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금 하방 압력을 높여간다면 어느 레벨이 되었든 간에 네. 하방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비중을 확대하는 좀 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삼으신다면 네. 아마도 좀 향후 흐름들에 좀 잘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근거가 좀 더 필요해서 네. 여쭤보면 네, 네, 네.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지금 맞습니다, 시장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데 사도 되냐?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왔는데 풀린 것도 없는데 올라갈 수 있겠냐? 네. 예를 들어 본다면 2020년 3월이죠. 네. 3월 23일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19 상황이 풀렸냐? 아닙니다. 4월 중순까지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고요. 경기가 좀 바닥을 찍었냐?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5월 달까지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날 왜 시장이 반등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악재가 굉장히 크고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이런 부담들을 좀 먼저 가격적으로 반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동안 누적되었었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 동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1월 이후 시장이 계속적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2월 이후에는 최근까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아마도 이런 악재들을 좀 선반영을 했고 이 악재들을 선반영함으로 인해서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는 무게감을 좀 덜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변화들은 없었잖냐? 있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지준율, 금리 인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남아있지만 평화협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언제든 경기부양 정책을 세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CPI를 확인하면서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은 하나 둘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시장이 좀 파란불일 때는 말을 좀 조심하게 되고 또 빨간불일 때는 조금은 좀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드려보고 가는 것이 나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거를 좀 자꾸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긍정 시그널을 좀 더 들어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큰데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노동인구, 취업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1, 2, 3월 세 달 동안에만 211만 명이 늘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야지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던 공급망 병목 현상도 사람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211만 명이 어느 정도냐? 작년 한 해 내내, 1년 내내 들어왔던 노동인구가 163만 명밖에 안 됩니다. 211만 명이라고 한다면, 3개월 동안 211만 명이라면 향후 시차를 두고 소득 개선이나 아니면 병목 현상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지금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불안감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이 제시한 GDP 성장률 전망 목표치는 5.5%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까지 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아마도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되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경기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정책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중국 변수에 대해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변수 그리고 중국 쪽의 정책 동력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유럽 쪽의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아마도 오랜만에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2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긍정 시그널에 관련한 여러 근거들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과의 어떤 우리 시장의 동조가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참고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제 4.8% 정도인데 사실 목표치는 5%대 이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그 제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분기쯤 되면 반영이 또 시작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한다 그러면 과연 좋다고만 볼 수 있을지. 네. 일단은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라고 하더라도 언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선회하는지가 좀 중요한 시점인데 아마 4월 지표까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대응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일이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시장이 항상 떨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 대응이라든지 변화가 있다면 시장은 반전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구체화된 불확실성 변수가 좀 더 많다라고는 하지만 주가 레벨도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중국 증시가 더 여기서 급락한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측면에서는 수급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네. 외국인들 이제 수급 오늘은 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워낙 밟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환율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흥국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래도 지금 미증시에 보면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기업들 실적 호조가 이제 코스피에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좀 수급과
또 앞으로의 어떤 코스피 다시 또 근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들이 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100% 믿지 말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악재가 많긴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장이 반영해 나가는지가 중요한데 네. 뭐 기간 조정을 거치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거치든 풀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700 이상에서 따라서 사진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중국 변수 이런 것들이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700선 이상에서는 조금 순환매 관점에서 이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은 아마도 달러가 안정이 되고 중국 변수가 진정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움직움직하고 있는 건 맞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환율 그리고 중국 변수, 그렇죠. 경기 불안이 좀 진정돼야지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 지금 출연하셨던 한 전문가께서는 1일 3 환율을 봐라 이런 말씀도 네, 네,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네, 지금의 환율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게 다 엮여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좀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1250원을 넘어서 뛰어넘는 그림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30원대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1210원에서 125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시장이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한 시장이 불안감들을 좀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환율 변수도 지금은 정점 부근에 와있다, 근접해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도 정점 찍고 좀 내려왔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가가 변수인데 일단은 유가가 110달러를 그러니까 4월 평균 가격이 110달러를 넘어서지만 않으면 네. 전월 대비 변화율은 이제 보합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반전을 하게 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월 대비 변화율의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율 흐름도 이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100달러 선 전후에서 유지만 된다 하면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레벨이 크게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물가를 압박해 왔던 유가에 대한 부담들은 좀 덜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미국이 워낙 물가가 높은데 그렇게 높은 물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중고차와 주택가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미 꺾였습니다. 전월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둔화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쪽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뭐 주택가격인데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2분기 중에는 정점권에서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021년 3월 달에, 2월 달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저효과가 이제 소멸되는 구간으로 그렇죠. 들어갔죠. 네, 네. 그리고 선행성을 보이는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의 선행성을 보이는 주택가격 변화율이 작년 2분기에 정점을 통과하고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효과를 감안해서 본다면 늦어도 2분기 중에는 정점을 통과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8.5% 물가에서 한 5%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유가 그리고 중고차 그리고 주택 가격이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물가도 이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